명분을 내칠 명분을 찾고 있었던 그런 그 중진급 이상들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. 한동훈에 대한 명분, 특히 이거죠. 요 정도면 출당이 충분히 가능하죠. 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빵식이 TV 빵식입니다. 아, 지금 이 요즘 보면은 한동훈이가 아주 뭐 나대는 거를 넘어서 뭐 지랄 발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나 그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게 다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국민의힘당 게시판 때문에 난리가 났죠. 남사스럽습니다. 남사스러워요.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뭐 동명이인이다. 설마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게시판에다가 저런 글을 썼을까? 그런데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의혹을 가졌던 부분이 한동훈이라는 그 인간의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. 물론 경찰 수사해서 뭐 포렌식을 해가지고 뒤져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한동훈이는 본인이 불리한 글은 삭제를 하고 또 경찰 수사 의뢰까지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를 저격하는 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. 또 동명이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. 특히 한동훈 가족들, 마누라, 장인, 뭐 엄마, 또 무슨 처남, 처형, 딸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동명이인일 수가 없잖아요. 가능성이.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엄청난 댓글을 쓴 시기가 바로 5월, 6월에 집중이 됐다는 거예요. 그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.10 총선을 한동훈이가 말아먹고 도망가 있을 때죠. 집구석에서 그냥 댓글 공작을 한 것 같아. 근데 술을 안 먹는다고 알려져 있지 않아요? 그 맹정신에 글을 썼다. 굉장히 심각한 거죠. 그리고 저는 이거를 아직까지 방치했다라는 거는 걸릴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걸린 다음에는 본인이 그 다음에 넥스트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. 예를 들면 그 좌파들을 공천을 주고 초선들, 비례대표들, 요 20명 이상의 쓰레기들, 기생충들을 데리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다. 정의당처럼 나가서 분당을 하겠다.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. 아주 떳떳하게. 근데 우리가 여지까지는 의혹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명태균이에 대한 것도 다섯 분의 교수님, 그러니까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건 조작이다 이렇게 확정이 됐고 조작이 된 것 같다가 아니죠. 이번 것도 국민의힘당의 고위 이 전문가에 의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는 한동훈일 수밖에 없다. 그리고 내용을 쭉 보면요, 한동훈이 동명이인일 수가 없어요. 그리고 한동훈이 자기 아이디를 갖다가 다른 제3의 인물에게 빌려줬다던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시간이 벌써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아직까지 그게 게시가 돼 있고 이런 글이 내 아이디로 인해서 제3자가 썼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걸 지웠어야 되는 거죠.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. 근데 그대로 놔뒀다라는 거. 근데 김건희 목줄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거는 지웠어요. 자 보세요. 본인이 아니고서야 이거를 다른 사람이 뭐 도용을 했다든지 말도 안 되는 거죠.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건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런데 지울 것만 지우고 이거는 그대로 남겨놨다? 본인이 아니고서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당 내부의 전문가들도 이거는 한동훈의 가능성이 많다. 근데 많다가 아니라 거의 확정적이에요. 좀 이따 글씨 댓글을 보시면. 그리고 이게 5, 6월 달에 집중됐던 거는 한동훈이가 총선을 4.10 총선을 말아먹고 도망갔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글이 올라왔고 아직까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김재원 최고도 이거 끝까지 파헤치겠다 그랬어요.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이 아니고서야 아니 배밖에 나온 또 다른 동명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희박하다. 당 내에서도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동훈을 내쳐야 된다는 보수 우파의 이 여론이 한동훈을 내칠 명분을 찾고 있었던 그런 그 중진급 이상들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. 한동훈에 대한 명분, 특히 이거죠. 요 정도면 출당이 충분히 가능하죠. 그리고 이 한동훈이라는 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의도적으로 지금 방치한 내면을 한꺼풀 우리가 벗겨서 생각을 해보면 걸려도 나 나가면 그만이야. 지금 이 지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그러지 않고서야 본인이 원하는 것만, 그 우리가 지운 건 뭐 김건희 개목줄인가 그거 있죠? 그건 지웠죠. 나머지 건 그대로 있어요. 한두 건이 아니야. 1, 20건이 아니야. 100단이야, 100단이.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. 근데 이게 보면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이가
동명인이 될 수 없는 이유도 좀 이따 게시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본인이라고 아예 밝혔어요.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조작 수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권을 어쨌든 지키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좀 말이 맞진 않지만 술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팀장이고 실질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행동대장 수사를 하는 수사관 입장의 행동대장인 한동훈이가 주도적으로 했을 것이다.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한동훈이가 댓글을 쭉 보다 보면 그런 뉘앙스의 댓글을 쓴 게 있습니다. 다 내가 했다. 무슨 박 대통령 탄핵을 시킨 게 지 업적이야? 검사 때도 뭐 윤석열 대통령 술만 먹었지 내가 다 했다. 이쯤 되면 한동훈이 출당을 넘어서 이 박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것도 이놈에게 다 뒤집어 씌울 필요도 있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. 일단은 보시면 한동훈이 혼자만 게시글을 쓴 게 아니라 솔직히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? 이재명 마누라 그 지랄 떨고 문재인이 또 김정숙 딸내미 아들내미까지 지랄한 건 있었는데 이거는 사돈의 팔촌까지 다 기어들어와서 댓글 공작을 했어요. 일단 보십시오. 이 DC 인사이드에서 나온 글인데 일단 한명수라는 사람은 한동훈의 애비인가 봐요. 애비가 욕은 아닙니다. 예, 국어 사전에도 나옵니다. 애비. 한동훈의 아빠, 아버지. 이 사람은 원래 기업가죠. 예, 이 회사도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탈탈 털어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한동훈이가 권력을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의 아버지 기업이 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분명히 털어야 됩니다. 비리가 많고 의혹도 많고. 네, 이 한명수라는 한동훈의 아버지는 뭐 돌아가신 것 같아요. 허수욱은 이 한동훈의 엄마인가 봐요. 예. 자, 그리고 한동훈 마누라 유명하죠. 김행장에서 근무하는 진은정. 여기 뭐 마스킹 처리를 뭐 하려 해? 면상 다 있는데. 한동훈의 딸, 그리고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 중공군 따까리. 아직까지도 한동훈이 이 중공군 따까리 진형구 장인어른의 정치적 조력을 받고 있다. 그리고 한동훈의 처남 진동균. 그러니까 뭐 집구석이 다 검사 출신의 뭐 기업가의 장난 아니죠.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뭐 오물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윤돼지부터 별 얘기 다 합니다. 한동훈의 처형.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. 마누라의 언니가 되겠죠. 진민정. 뭐 이것도 다 동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.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? 일단은 국회하고 협력을 해서 국회 동의를 받을 게 너무 많아요. 근데 한동훈이라는 놈이 4.10 총소 때 싹 다 이재명에게 이 국회를 넘겨줘버리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? 너 같으면 할 수 있겠냐? 만약에 이거를 국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대통령 권한을 했다? 그럼 어떤 프레임이 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? 좌파들이. 이게 바로 독재다. 이렇게 나오는 거야. 그렇다고 해서 협조해라 그러면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좌파들이 협조해 줍니까? 협조했습니까? 협조하고 있습니까? 안 하죠? 그런데 하나만한 얘기를 하잖아요. 3년 동안 넌 뭘 했냐 이러고 있어요. 한동훈이는 윤석열에게. 넌 뭘 했냐 이 새끼야. 이렇게 묻고 싶고. 아무튼 4.10 총선을 말아쳐먹고 일단 한두 달 도망가 있던 그 시기예요. 그래서 2024년 5월, 6월 달. 5월 달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 말아쳐먹고 집구석에서 댓글만 주구장창 썼던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지금 이 한동훈이 작성자 이게 동명이인이냐 이 얘기잖아요. 근데 이 아이디는 내가 좀 아까 들어가 보려고 그래도 나는 이제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로그인조차도 안 돼요. 그리고 로그인 할 때는 이 핸드폰으로 본인의 핸드폰으로 실명 인증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첫 번째 말이 안 되는 게 동명이 있다 그래도 문제입니다. 그놈도 잡혀가야 그놈도 출당 조치가 돼야 되고 뭐 물론 지금은 거의 100% 한동훈이 의혹도 아니에요. 근데 한동훈이 나중에 이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거다 내 아이디로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일단은 실명 인증을 해야 돼요. 핸드폰으로 실명 인증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새벽이고 뭐고 그렇게 많은 게시글 작성할 때마다 아니면 로그인 할 때 이거를 자기가 핸드폰을 줬다라는 거야? 인증해. 인증번호 해. 그럼 어쨌든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? 알았는데 논란이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김건희 목줄, 개목줄 이것만 지워버리고 나머지 건 그냥 남겨놨단 말이에요.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각종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. 이건 당원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국민의힘당 내 전문가가 이걸 봤을 때는 이건 한동훈이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딴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왜 그것만 지웁니까?
이게 지금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? 이거는 일부러 남겨놨다라는 거 아닙니까?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.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?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.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.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.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